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최악의 10대 범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오미드 타빌리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란 조직 수장으로 원래는 11이었으나 10이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서 탑10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제임스 벌저입니다. 갱 보스인 그는 18건의 살인과 마약거래, 돈 세탁 등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2011년에 체포됐는데, 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금만 쓰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조지프 코니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의 민간인을 납치한 우간다의 무장세력으로 스스로 신의 저항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펠리시안 카부가입니다. 루안다 대학살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크기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100만명이 잔혹하게 학살되고 200만명이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얼굴은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성격은 그게 아닌가봐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진짜 보스처럼 생겼네요. 회장 보스 알림잔 토 타우노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마피아로 러시아가 거점이고요, 2002년에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심판을 매수해서 금메달을 프랑스 선수에게 줬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마테오 메시나 드나로입니다. 플레이보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인신매매, 살인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전국구 깡패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세미온 모빌레비치입니다. 정말 생긴 것부터 악랄하게 생겼네요. 잠수함, 핵무기 등 나라에서도 가지기 힘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마피아 두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무혐의로 출소됐다고 하네요. 굉장한 파워를 지녔나 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돈을 먹은 정치인들이 많은 거겠죠.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다우드 아브라임입니다. 파키스탄 갱단의 두목으로 인도를 거점으로 하는 D컴퍼니를 구축하고 뭄바이 테러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하네요. 뭄바이 테러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범죄자는요, 잔악무도하기로 소문난 멕시코 카르텔의 범죄 집단 두목 호아킨 구스만입니다. 생긴 거는 순해 보이지만 미국과 멕시코 대부분은 코카인과 마리화나는 구스만의 손을 거쳤다 할 정도로 마약이라는 확실한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과 무기를 통해 16조 원을 벌어들이고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최악의 범죄자, 가장 강력한 최악의 범죄자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오사마 빈라덴입니다. 이미 사망했죠. 알카에다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고 동굴에서 생활을 하며 가끔 미국을 협박하는 동영상으로 미국 전역에 공포심을 불어주었던 사람입니다. 9.11 테러의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는 그는 현상금이 무려 28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상 악명 높은 최악의 범죄자 10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